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각 부서와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도자와 태신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지연, 이하준, 이하윤, 이동훈, 김철한, 임승준, 박찬준, 백성구, 염경미, 최청아, 강병임, 이대영, 박중혁, 이계현, 지홍택, 신현진, 표영찬, 박소현, 구하라, 이선화, 김호준, 윤석준, 남지용, 박태현, 오준석, 백인엽, 이재만, 남희연, 서현지, 이수연, 정한영, 손지영, 특별히 하나님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주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자세를 각 목장 안에 적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해와 사랑과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 양육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는 전도기회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경외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배운 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박에도 내지 말고 오직 너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열심히 하루 종일 복되기 시작하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진행형으로 지어지는 집이구나 하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힘써 지켜라 하는 표현을 통해요 에베소 4장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힘써 전심을 다하여 지켜라,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유지 보전해라. 우리가 변화가 다양한 생활,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됨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 그 놓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음식점의 본질, 이 DNA 빠지면 아무리 뭐 소문 잘 나서도 순식간에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예, 뭐 여러분 뭐 전선줄의 본질이 뭐예요? 전기를 그 전달하는 거지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각 그 안에 있는 DNA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유사품들은 오히려 정체성을 아주 흐리게 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유사한 것이 바로 사이비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 그 복음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복음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완전함을 유보하고 우리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되어져 가시는 분이다 하는 놀라운 재창조의 어떤 주인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한데 그 신부의 손과 발과 다리와 몸통이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경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또 열매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힘들 수 없는 게 결단하는 순간 자체가 두려움을 주고 잃는다, 상실을 한다, 손해본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게 사탄의 마음인데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은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고 순종의 순간만큼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려고 덤벼들어야 물이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물로서 온몸에 70%의 수분을 공급해서 건강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시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마셔야 돼요. 소도 마찬가지요. 말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오늘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에 문을 딱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영적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1장, 2장에서 처음 열릴 때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 총명, 이 총명은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영적 통찰력, 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보는 눈이 흐려졌다는 거고 무지했다는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야 할 마음의 밭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혜와 이 총명과 이 마음의 온유함이 열려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세도 못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지 않고 구원도 믿지 않고 하니 이생주의자가 됩니다. 이 풍진 세상이 이생이 전부인 걸 알아서 노선에서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논하니 100% 옳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누릴 거 누리고 들키지만 않으면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게 뭡니까? 오늘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창조주와 나를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 앞에서 고람되오 했던 그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교인들이 불렀던 그 믿음의 어떤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유물주의. 저는 여러분 이게 동정할 것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절대 권력을 가진 저 북쪽의 사람들이요. 김씨 일가들이 다 절대 권력으로 모든 걸 호사하며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5천 명이라는 특수 연구 집단도 두고 자기는 무병 장수 유기농 최고의 음식을 따로 재배해서 딱 검시를 통해 자기가 먹고 자랐지만은 그 오래 살아도 얼마나 삽니까? 일찍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심장병으로 죽고 자식에 의해서 죽고 갑자기 죽고 이 땅에서 기쁨조 뽑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걸 누렸어도 그 딱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질 그 엄청난 심판의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과 놀라움과 공포 속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 누가 가서 정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렵게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복음도 전한 이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한 이유가 그분들은 보는 거 있기 때문이에요.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배운 사람은 내세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세의식. 오늘 그것이 뭔가 하면 그래야 오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옷 허물을 벗듯이 벗고 하루하루 날마다 벗고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안 벗으면 뱀은 그게 성자 피부가 자라는 게 아니고 벗어나야 몸이 커야 이제 다시 또 벗고 또 벗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거의 갇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벗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허물은 벗어야 합니다. 저의 허물은 벗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2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24절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형적 형상과 동시에 완성적 형상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New creature.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몸에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킵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레위기의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번제를 드립니까? 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립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의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필연적인 길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거룩한 거 봤어요? 나중에 사교들이 거룩한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새 사람 되어라 하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연단과 오늘 용방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거룩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이 거룩에 이르게 되는 생활 원칙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되어야 거룩한 거구나. 첫째는 뭔가 하면 25절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과장하고 상대방의 불리한 거 말하고 그리고 들은 거 내가 확인 없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에 빠지고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대로 이 듣기는 속해하고 말은 더디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참 여러분 성경이 파는 표현이 묘하죠. 분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러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이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두지 말아라. 다 뭐 하겠어요?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인께 버려라. 대부분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자기 욕망에 있는 더러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점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 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의 새 언어가 있고 새 삶의 방식이 있다. 이게 바로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무슨 말 하겠어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요. 성령은 나를 보게 해요. 성령은 열매를 걷는 방법대로 말을 하게 해요. 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걷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새 사람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우리 앞서 우리 멘토가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잘 모르세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세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내 몸에 익혀져 가면서 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전도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전도는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순종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5월 30일, 5월 15일 걱정하지 말고 성령에 따라 한 영혼을 위한 성령의 안타까움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세요. 초청하세요. 그 다음에 부르세요. 가득한 열매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이 참 복되게 볼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 되는 삶,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이렇게 한번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옛사람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사람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함 말하고 놓고 공허하고 판단해 놓고도 공허하고 드러내 놓고도 공허하고 감독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는 허망한 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이지만은 하나님 내부에 하나님 판단과 정죄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월드와이드 교회 성령이 이끄셨고 성령이 세우셨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의 영으로 놀라운 열매를 걷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왕 되신 하나님이여
누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 이 허물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노를 축복으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일에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사랑하며 격려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너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저주하고 명령하노니 오늘도 하나님 판단의 영아, 오늘도 분열의 영아, 미혹의 영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아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보혈로 적시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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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임재와 주의 권세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왕이여, 오 임마누엘, 오 예수 그리스도, 오 만왕의 왕, 오 주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오시옵소서. 구원의 영이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지절거리는 입들을 주님 통하시되 주여 무엇보다도 새 언어 새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 은혜의 언어, 오늘 복음의 언어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에베소서가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한 마리의 허우는 여우들을 뽑아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습을 버리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역사, 새 사람의 은혜의 역사, 새 사람의 구원의 역사, 새 사람의 회복의 역사 주여 있어지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통치하여 할렐루 할렐루 통치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입술마다 할례 행하시고 오늘 종에게도 할례 행하시고 오늘 성도마다 할례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의 언어, 새 사람의 방언, 새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먼저 하나님 일을 하지 말게 하시오.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알고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 이 일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5월 15일 5월 30일 성령이여 주권적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